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미꾸라지.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인적 많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마을의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죠. 할아버지는 벼들이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논바닥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었고 벼들이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살포로 먼저 논에 괸 물을 뺐어요. 그리고 쓰러진 벼들을 세우느라 몹시도 바빴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파다닥 파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황새가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할아버지는 당장 황새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벼들이 걱정돼서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황새가 주르르 눈물을 흘렸죠. 그것을 본 할아버지는 얼른 황새를 쫓아갔습니다. 황새 둥지는 강 근처 소나무 위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황새를 따라 막 도착했을 때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늙은 구렁이가 나무를 휘휘 감으면서 황새 둥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늙은 구렁이를 치려다가 곧 살표를 내려놓았어요. 예로부터 늙은 구렁이는 무서운 힘이 있어서 함부로 죽이면 훗날 큰일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는 사이 늙은 구렁이가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입을 쩍 벌려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죠. 새끼 황새들이 오들오들 떨자 어미 황새는 더욱 안타깝게 날개짓을 해댔어요. 할아버지는 마침내 새끼 황새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살포를 다시 들어 있는 힘껏 늙은 구렁이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만 살포 끝이 부러져서 늙은 구렁이의 꼬리에 박혀버리고 말았죠. 늙은 구렁이는 부들부들 몸을 떨더니 머리를 바짝 쳐들고는 할아버지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할아버지가 다시 부러진 살포로 구렁이의 머리를 꽉 찔렀어요. 그러자 늙은 구렁이는 파르르 몸을 떨더니 어느 틈엔가 푸르스름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푸른 연기는 할아버지 몸을 한 바퀴 휘돌고 나서 하늘로 사라져버렸어요. 연기가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할아버지는 안심이 되었죠. 한편 늙은 구렁이는 제 모습을 찾아 자기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감을 혼내주지? 구렁이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달래며 궁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휘리릭 예쁜 꽃이 되었죠. 아니야. 그러더니 또 휘리릭 팔짝 뛰는 개구리가 되었어요. 아, 이것도 아니야. 마침내 휘리릭 미끈미끈한 미꾸라지가 되었습니다. 좋았어, 바로 이거야. 다음 날 할아버지 집에 미꾸라지 장수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추어탕을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며느리는 미꾸라지를 사서 추어탕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사실은 늙은 구렁이가 미꾸라지로 변한 것이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추어탕을 떠다 드렸죠.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어탕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몸이 시퍼렇게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서 약을 지어오세요. 아니, 의원을 먼저 불러와야겠는걸? 모두들 허둥지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 몸은 자꾸자꾸 시퍼렇게, 시꺼멓게, 퉁퉁, 탱탱 부어올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파다닥 파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이 밖을 내다보니 황새가 온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황새가 우리 집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나를 거기다 눕혀놓아 보거라. 할아버지를 마당에 멍석에 눕히자 황새가 검은 부리로 할아버지 배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 입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휘리릭 몸을 바꿔 늙은 구렁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저럴 수가. 구렁이를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늙은 구렁이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할아버지한테 덤벼들었죠. 그러자 어미 황새는 구렁이의 머리를, 새끼 황새들은 구렁이의 몸통과 꼬리를 검은 부리로 마구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늙은 구렁이는 독을 내뿜으려 했지만 미꾸라지가 되었을 때 힘을 다 써버려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르 몸을 떨던 늙은 구렁이는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황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황새야, 고맙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 이 말을 들은 황새들은 할아버지 주위를 한 바퀴 맴돌고는 저 멀리로 날아갔답니다. 며느리의 힘자랑. 아주 먼 옛날 어떤 부잣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이 며느리는 힘이 무척 센 천하 장사였죠. 그러니까 힘센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힘이 세면 흉보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천하 장사라는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었어요. 시집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일꾼들이 벼타작을 하고 있었죠. 어찌나 일이 힘들었는지 저녁에는 모두들 지쳐서 뒤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한 일꾼이 말했어요. 벼가만이는 내일 아침 일찍 광에다가 쌓아놓자. 힘센 며느리는 이 모습을 보자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벼가마니를 쌓으면 안 될까요?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얘야,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들 자고 있는 깊은 밤이었죠. 누군가 마당으로 슬그머니 걸어 나오더니 마당에 쌓아놓은 벽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러더니 벽가마니를 성큼성큼 광에다 옮겨 놓는 거였죠. 바로 힘센 며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광에 옮겨져 있는 벽가마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네가 옮겼나? 아니, 그럼 네가 그랬어?
아니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렸죠. 힘센 며느리는 입이 함박꽃처럼 벌어졌어요. 내가 옮겼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다음부터 해가 뜨면 힘센 며느리는 얌전한 며느리가 되었고 달이 뜨면 힘센 며느리는 천하장사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힘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장에 가서 쌀을 팔아오너라. 아, 예, 어머니. 그래서 힘센 며느리는 쌀 가마니를 잔뜩 실은 황소를 끌고 장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황소에게 줄 먹이도 넉넉히 싣고서 말이죠. 왜냐하면 장에 가려면 산을 두 번 넘고 시냇물도 건너야 했거든요. 가을 햇살이 무척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천하 장사라는 것을 알리 없는 황소는 가다가 꾀를 부렸어요. 오르막길이 나오자 횡 돌아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주인님,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는데요. 황소야, 늦었으니 어서 가자. 이번에는 내리막길이 나왔어요. 황소는 힘센 며느리를 골탕 먹일 궁리랬죠. 주인님, 늦었다고 했으니 어서 빨리 가요. 황소는 내리막길을 마구 뛰어내려갔습니다. 아, 황소야, 같이 가야지. 한참 길을 가다 장에서 돌아오는 말을 만나게 되었어요. 황소는 잔뜩 점잔을 빼며 말했죠. 오, 말 선생 아니시오. 오랜만에 만났군요. 서 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황소와 말은 이러쿵 저러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댔어요. 주인님, 여기 귀한 손님을 만났으니 음식을 대접해야겠는데요. 힘센 며느리는 화를 꾹 참고 썩둑썩둑 자른 마른풀에 쌀겨를 듬뿍 뿌려 내놓았습니다. 황소는 느릿느릿 씹고 또 씹으면서 천천히 먹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말과 헤어져 한참을 가다가 냇가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황소가 말썽을 부렸어요. 주인님, 냇물에 몸을 적시면 반지르한 내털이 망가질 것 같아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힘센 며느리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황소야, 장에 가서 쌀을 팔지 못하면 어머니께 꾸중을 들으니 어서 가자. 그러는 사이 땅거미가 져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초승달이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어요. 힘센 며느리는 이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구나 싶었죠. 이 고집센 황소야, 물무는 게 싫다면 그럼 내가 머리에 이랴. 그래도 황소는 멀뚱멀뚱 먼 산만 쳐다보며 못 들은 척했죠. 그러자 힘센 며느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황소를 번쩍 들어 머리에 이고 냇물을 첨벙첨벙 건넜습니다. 위에서는 무거운 쌀가마니가 눌러대지 아래서는 힘센 며느리의 머리가 꾹꾹 눌러대지 황소는 눈알이 핑핑 돌고 백가죽이 펑 터질 것 같았어요. 주인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힘센 며느리는 들은 척만 척하고 황소를 머리 높이 올렸다 내렸다 빙빙 돌리다 위로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실컷 분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힘센 며느리구나. 그 뒤부터 황소는 꾀를 부리려고 하다가도 힘센 며느리가 이랴 이랴 소리만 하면 깜짝 놀라 열심히 길을 갔어요. 이런 이야기가 온 세상에 돌고 돌아
다른 소들도 꾀를 부리려고 하다가도 이랴 이랴 하는 소리만 들리면 얼른 다시 길을 갔답니다. 세기의 열쇠.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늘 반짝이는 작은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어요. 황금빛 슬기의 열쇠였죠.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열쇠는 자신밖에 쓰지 못했답니다. 열쇠를 닫고 간수하는 일도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었어요. 스스로 해야만 했죠. 열쇠를 소중히 다루고 잘 닦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고요. 하지만 열쇠를 잘 닦지 않아 빛이 흐리고 때가 낀 사람은 얼굴을 자주 찡그려서 못생기고 보기 흉했어요. 또 머리도 둔하고 어리석었답니다. 그 나라 임금님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태어날 때는 아주 영리하고 예쁜 아기였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못생기고 어리석어졌죠. 슬기의 열쇠를 잘 닦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궁궐에 아무리 하인이 많아도 그 일만은 스스로 해야 했거든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무도 왕자의 신부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왕자의 못생긴 얼굴을 보면 또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 궁궐도 보석도 아름다운 드레스도 다 싫다고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파키라였어요. 파키라의 목에는 황금빛 열쇠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겠지? 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답니다. 파키라는 냇가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냈어요. 맑은 물에 빨래를 하고 물놀이도 했어요. 나무 그늘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향기로운 차도 마셨죠. 소중한 열쇠는 물에 젖지 않게 나뭇가지에 잘 걸어두었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새는 나뭇가지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죠. 바로 파키라가 벗어놓은 슬기의 열쇠였어요. 새는 파키라의 열쇠를 물고 새 둥지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때 마침 왕자가 사냥감을 찾아 그 숲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사이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 저게 뭘까? 왕자는 나무 위에 새 둥지에서 황금빛 찬란한 열쇠를 발견했어요.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새에게 어울리는 건 아니야. 왕자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죠. 궁궐로 돌아온 왕자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황금빛이 예쁘게 반짝이는 것을 보니 기분이 매우 좋았답니다. 가만, 내 열쇠도 어딘가 있을 텐데. 내 열쇠도 저것처럼 닦아볼까? 왕자는 자신의 열쇠를 찾았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끗이 닦았죠. 한편 파키라는 한참이 지나서야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파키라는 어머니께 말했죠. 아,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세 개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는 딸이 걱정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소중한 열쇠를 잃어버리다니 큰일이구나. 내 열쇠라도 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파키라는 아버지께도 말했죠. 아버지, 제 열쇠를 잃었어요. 어쩌면 좋죠? 슬기의 열쇠 없이는 누구도 잘 살 수가 없어. 내 열쇠라도 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걱정이 되었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 열쇠는 자기만 쓸 수 있었거든요. 파키라, 어리석구나. 그 소중한 열쇠를 잃어버리다니. 할아버지는 파키라를 꾸짖으셨어요. 파키라는 울면서 말했죠.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제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도울 수 없어 속이 상하고 답답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파키라야, 임금님께 부탁하면 어떻겠니? 파키라는 임금님이 사는 궁궐로 갔어요. 궁궐 앞에서 왕자와 마주쳤죠. 그런데 전에 보았던 못난이 왕자가 아니었어요. 늠름하고 잘생긴 모습이었답니다. 파키라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왕자님, 저를 도와주세요. 슬기의 열쇠를 잃어버렸답니다. 왕자는 사냥가다 마주친 처녀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죠. 이 열쇠가 당신 것이오? 왕자는 열쇠를 꺼내어 파키라에게 보여주었어요. 네, 제 열쇠가 틀림없어요. 숲속 새 둥지에서 주었소. 정말 고맙습니다, 왕자님. 파키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슬기의 열쇠를 목에 걸자 파키라는 더 아름다워 보였죠. 아가씨,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소? 파키라는 왕자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와 파키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두 사람 목에서 슬기의 열쇠가 눈부시게 빛났죠. 왕자와 파키라는 슬기의 열쇠를 잘 간수하며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았어요. 훗날 슬기의 열쇠를 돌보듯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과 왕비가 되었답니다. 신비의 샘물.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가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갖다 팔았어요. 오늘도 한 짐 또 해오셨구만요. 시장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나무짐을 지고 올 때마다 인사 대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늙은 나이에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살림도 가난해서 할머니가 싸주는 점심도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고추장 아니면 무장아찌 한 가지가 전부였죠.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가난한 살림을 고달프다고 생각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죠. 그것은 남들처럼 아들, 딸이 없다는 서러움이었어요. 이 서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한편 건넌 마을에는 욕심쟁이 호라비가 있었어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았죠. 어찌나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지 누구 한 사람 이 호라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호라비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다가도 얼른 그렇게 생각을 바꾸곤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는 대신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갖다 팔았죠. 그날도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매일 가는 산이지만 산에 오를 때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모든 시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산으로 올라가자 지게를 벗어놓고 부지런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참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처음 보는 파랑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산에서 많은 새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새를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쉴 겸 허리를 펴고 한참이나 파랑새의 소리를 들었죠.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던 파랑새가 좀 떨어진 저쪽 나뭇가지로 포르릉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파랑새 소리를 좀 더 듣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자 파랑새는 다시 더 멀리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에 오뚝 앉아 할아버지를 향해 또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 이상한 새도 다 보겠다. 할아버지는 돌아서 버릴까 했지만 파랑새 소리가 듣고 싶어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가자 파랑새는 이번에도 또 포르릉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꼭 파랑새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산을 몇 개나 넘어 마침내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그 골짜기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샘물을 보자 갈증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개의 산을 넘어 뒤쫓아오느라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물 생각이 간절했던 참이었죠. 할아버지는 샘물 곁으로 가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 떠서 마셨습니다. 어떻게나 시원한지 마치 얼음물 같았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연거푸 물을 퍼 마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샘물을 마시고 나니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갑자기 잠이 쏟아졌죠. 아유, 졸립다.
할아버지는 하도 졸리운 나머지 샘물 곁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를 잤을까요? 할아버지가 세상 모르고 자다가 깨어보니 주인은 벌써 해가 진 뒤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어두워지도록 잠을 자다니.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불이 나게 나무를 하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에서 기운이 펄펄 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나무를 하던 곳으로 되돌아와 나무찜을 졌는데도 어떻게나 가벼운지 마치 빈 지게를 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집을 향해 산을 내려왔죠. 한편 할머니는 날이 어두워져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불안했어요. 나무를 하다가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호랑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할머니는 이웃집 호라비에게 할아버지를 좀 찾아봐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냉정한 호라비는 콧방귀만 뀌었죠. 할머니는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설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횃불을 켜들고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할머니가 집을 나서 얼마쯤 갔을 때 저만치에서 할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젊은이만큼이나 빠르고 가벼워 보였어요. 아니, 이리가! 할머니는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라는 거요? 아니, 정말 당신이요. 대체 어찌 된 노릇이에요? 그 쭈글쭈글하던 주름살도 없어지고 살갗도 팽팽해지다니.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져 보았어요. 할머니의 말대로 자기 얼굴이 젊은이의 살갗처럼 매끈매끈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무찜이 가벼웠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영감,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상한 파랑새의 이야기도 했고 샘물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신기한 샘물임이 틀림없구려. 그물을 나도 좀 마셔야겠는걸요. 당신만 젊고 나는 늙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젊은이가 늙은이를 데리고 산다고 흉볼 게 아니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날이 밝자 젊은 남편은 늙은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마셨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할머니 역시 젊은 색시가 되었어요. 젊은 부부는 기쁜 얼굴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욕심쟁이 호라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당장 젊은 부부를 찾아와 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마음 착한 젊은 할아버지는 이 욕심쟁이 호라비에게 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죠.
호라비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샘물을 찾아 떠난 호라비는 그 후로 어찌된 영문인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빈 집이었죠.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이튿날이 되어도 욕심쟁이 호라비가 돌아오지 않자 젊어진 노인 부부는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신기한 샘물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어디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죠. 가까이 가서 보니 샘물 근처에 웬 어린 아기가 누운 채 울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이웃 호라비의 옷을 입은 어린 아기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나마나 이 욕심쟁이가 젊어지려는 욕심 때문에 샘물을 너무 많이 퍼마신 게 틀림없어. 그렇군요. 너무 많이 마셔서 젊어지다 못해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낙도하셔라. 착한 부부는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뭘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기가 없어서 쓸쓸했는데 잘 됐지 뭐예요. 잘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이고, 이 양반이 눈치도 없긴.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자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색시의 말에 젊은이는 그제야 말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나 이곳 한 가지만은 명심해서 키워야 되겠소. 그게 뭔데요? 새로 자라난 이 아기는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아이로 키워야겠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기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착한 부부 집에서 새로 자라난 아이는 게으르지도 않고 욕심도 없는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황조가의 비밀. 먼 옛날 동부여라는 나라에 유리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어려서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씩씩하게 자랐어요. 특히 활을 잘 쏘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죠. 날쌘 토끼와 다람쥐는 물론이고 날아가는 새도 쏘아 맞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리는 여느 때처럼 활을 메고 집을 나섰죠. 늠름한 모습이 퍽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얼마를 걷다 유리는 멀리 소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문득 유리는 자신의 활솜씨를 뽐내고 싶었죠. 응, 저런 것쯤이야. 유리는 얼른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잰 뒤 힘껏 활시 위를 당겼어요.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보통 때 같으면 참새가 화살에 맞아 툭 떨어졌을 텐데 그날은 화살이 참새를 비껴가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살은 그곳을 지나던 동네 아주머니의 물동이를 맞추고 말았죠. 물동이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주머니는 졸지에 물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유리는 아차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런 못된 놈, 애비 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고 거치구나.
썩 물러가라 이놈. 몹시 화가 난 아주머니는 유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유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아주머니의 물동이를 깨뜨린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난 왜 아버지가 없을까? 유리는 아주머니에게 혼이 난 것보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어요. 그날 밤 유리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유리의 손을 꼭 쥐었죠. 유리야, 네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셨단다. 그 때문에 이 나라 왕자들이 네 아버지를 시기에 내쫓으려고 했었지.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단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러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유리는 어머니의 말에 금세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일곱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감추어 놓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셨단다. 그래야만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하셨지.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어요. 유리는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가 감추어 두었다는 물건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며 들이며 소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샅샅이 뒤졌어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곳까지 눈여겨보며 일곱 모가 난 돌을 찾았죠. 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감춰 놓으셨을까? 그 물건은 어디에 있는 걸까? 유리는 날마다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유리는 산 속을 헤매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마루 끝에 걸터앉아 있었죠. 내 힘으로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유리는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둥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유리는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아니 이건? 유리는 기둥 아래를 유심히 내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말한 일곱 모가 난 돌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일곱 모가 난 돌은 다름 아닌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춧돌 위의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워진 기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소나무로 만든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한 일곱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밑이란 바로 주춧돌 위에 서 있는 기둥 밑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유리는 있는 힘껏 기둥 밑을 둘추어 보았어요. 정말로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러진 칼 한 조각이었어요. 아, 이것이로구나. 유리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남쪽으로 쉬지 않고 말을 달려서 아버지가 세웠다는 나라로 갔어요.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죠. 유리는 성을 지키는 군사에게 다가가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몽에게 유리를 데려갔어요. 네가 진정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숨겨놓은 물건을 가져왔느냐? 주몽은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부러진 칼을 내놓았어요. 주몽은 그 칼조각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자신의 품속에서도 무엇인가를 꺼냈죠. 그것 역시 부러진 칼조각이었습니다. 주몽은 그 두 조각을 맞추어 보았어요. 두 개의 칼 조각은 빈틈없이 이어져 한 자루의 칼이 되었어요. 오,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그리워하던 아들이로구나. 주몽은 기뻐하며 유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유리도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죠. 이 순간부터 유리를 이 나라의 왕위를 이을 태자로 삼겠소. 모두들 유리에게 태자의 예의를 갖추도록 하시오. 몇 달 뒤 주몽은 아들을 만난 기쁨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유리 왕은 차근차근 나라의 기초를 다져나갔죠. 유리 왕이 고구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어느 날 왕비 송씨가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리왕은 그 지방 사람의 딸 화이와 한나라 여자 치희를 새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이와 치희는 틈만 나면 다투었어요. 서로 유리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안 되겠어. 동쪽과 서쪽에 궁궐을 하나씩 지어서 두 왕비를 따로 머물게 하시오. 유리왕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궁궐에 살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싸움도 잠잠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리왕이 사냥을 떠나 일주일 동안 궁궐을 비우자 한동안 잠잠했던 화이와 치이가 또다시 싸우게 되었죠. 화이는 불같은 질투심 때문에 치이에게 거칠게 말했어요. 너같이 천한 한나라 계집이 어찌 그리 무례한게냐? 그 말에 치이는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치이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궁궐을 나와 한나라로 떠나버렸죠.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치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유리양은 곧바로 말을 타고 치이가 떠난 길을 따라 달렸죠. 그리고 치이를 만나 다시 궁궐로 돌아가자고 달랬어요. 하지만 치이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유리왕은 하는 수 없이 혼자 궁궐로 향했어요. 그때 꾀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 정답게 유리왕 주위를 맴돌았죠. 아, 새라는 짐승도 암수 한 쌍이 정답게 노는데 나만 외롭게 이 길을 홀로 지나가는구나. 유리왕은 쓸쓸한 마음을 노래로 달랬답니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까. 유리왕이 지은 이 노래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 황조가랍니다.